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고성방가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래 시사 돼지. 아니,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김용민의 시사돼지, 고성국의 고성방가. 이래 줘야지. 왜 중간에 뛰어? 너 나갈까? 시끄럽고 이기자. 아, 오랜만에 고성국 박사님. 아. 고성국 박사님이 네. 요즘 최근 간간히 배운 말이죠. 네. 말발이 많이 늘었어요. 브라바. 다 여기 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아니, 일선에는 뭐 김호준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말도 안 돼. 하여튼 요즘 굉장히 일취월장. 예, 고맙습니다. 누나가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정말 초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갔습니다. 저 박사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신 이유가 예. 그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 예. 현지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71년까지는 예. 해외 동포들이 투표를 했어요. 오. 그랬는데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모든 게 바뀌어버렸고 그때 박탈당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투표를 하니까 40년 만에 해외 동포들이 그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알아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시사평론가 중에 고성국 박사님 유일한.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니, 또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지로 직접 가서 민심을 듣습니다. 네,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민심을 알아보는 방법은 뭡니까? 아무나 가서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아, 그래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요. 아, 아무나 붙잡고. 그래서 자주 네. 틀려요. 예, 지금 자주 틀려. 아니야. 나는 강원도지사 선거는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가고도 맞췄잖아.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도 다 맞추는 사람과 가서 3분의 2만 맞추는 사람. 오케이. 누가 더 나아요? 그래서 김호준은 옆소리는 무속인이고 아. 무속인은 될지 몰라도 네. 평론가는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역술 평론가라고요. 제가 신종 장르를 개척했어요. 네. 아, 근데 미국을 가셔가지고 예. 강연도 쭉 하셨고 네. 어쨌든 교민 접촉을 꽤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예.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밴쿠버, 도쿄 이렇게 다섯 도시를 갔다 왔는데 도쿄도 가셨어요? 예, 예. 근데 다 본인 비용으로? 예. 쓸데없는 인터넷으로 물어보시지. 근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조국이 그 이 좌빨들에 의해서 위태로운데 누란의 위기를 극복할 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만나본 그 이 재외 동포들 중에서도 좀 기득권층에 그렇죠. 연령대가 있는 예, 70에서 80 가까운 분들 네,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그렇더군요. 그 해외 동포들이 대체로 그 시계가 아. 그렇죠. 이민 간 시점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세상은 바뀌고 바뀌는 뉴스는 계속 추적되지만 그걸 해석하는 프레임은 이민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도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나라고 야단치거나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해봐야. 그 설명을 들으니까. 해봐야 소용도 네. 없어요. 네. 소용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 역사의 한 아픈한 단면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현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또 유학생, 유학생들. 네. 그 양반들의 생각은 이분들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중 강연을 가면 대체로 뭐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같이 앉아서 들을 만한데 완전히 달라요.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용어, 그러니까 말도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투표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죠? 전 세계에 750만 명의 한인들이 이제 네.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250만 명 정도가 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들입니다. 네. 일시 거주자들. 네, 이 250만 명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영주권자들. 예, 유학생, 상사, 주재원들 포함. 그럼 영주권자들은 사실은 시민권자들보다는
그 거주 기간이 짧으니까 예. 아직 그 뭐랄까 그 7, 80대 분들하고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평소와.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사회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권자들인데 이미 미국인이거나 네. 일본인입니다. 법률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한인 사회,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권이 해외 동포표를 얻기 위해서 가면 주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날 때의 그 시대 상황에 시계가 맞춰져 있는 거죠.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오니까 예. 이 정치권들은 대외 동포들이 대체로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박사님. 예. 단언하신다면은 예. 내년 저 이제 총선 대선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별 비례대표 예, 예. 투표. 그러니까 이제 예. 총선 대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총선 대선에서 이 250만이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선관위는 모의 투표를 해본 결과 평균 투표율을 예측해서 20%를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 250만 명의 20%는 50만 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대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20% 넘을 것 같아요. 일본인은 도쿄와 오사카 대도시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예. 이쪽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겁니다. 미국은 뭐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투표소는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막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하. 실제로 투표율이 10%대로 떨어질 거예요. 아. 그래서 나라와 도시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과 50대 이하는 확연하게 투표 성향이 다를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야당 쪽에 다소 유리하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투표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네.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클지 몰라도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40대 이하는 이를테면 저보다도 더 한국 뉴스를 빨리 보시더라고요. 아. 우리말을 설사 못해도 SNS를 예.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동시대에 한국과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매우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개혁적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장에 가는 40대 이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보적인 진영 또는 야당 쪽에 다소 유리하게 참정권 행사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을 안 갔는데 말이죠.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날로 먹어 이 사람. 날로 먹어.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의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상, 인식, 평가. 그것도 동네마다 좀 다르던데요. 예. 이를테면 워싱턴은 대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려운 시절에 워싱턴에 계셨나 봐요. 예. 그 국회의원 예.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물러나고 박탈당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인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워싱턴 교민들의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돈을 그러지 안 쓰셔가지고 이웃집 아저씨인데 골프장 피도 안 내고 이웃집 아저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골프장 피 안 낸 사건 이런 거 네. 또는 같이 가도 자기들은 그 지역에 30년 40년 살았으니까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이명국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은 자기가 30년 다니던 길인데 자기는 몰랐던 돈 버는 방법을 갑자기 불쑥 얘기를 한다든지 야 저거 하면은 돈 벌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하는데 정말 돈 버는 데는 귀재 같더라 이렇게 아주 가깝게 그건 맞아요 네? 네.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쓰니까 벌지 아주 가깝게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에리카 김의 LA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워싱턴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과 LA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비행기로 6시간이고 시차가 3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나라인데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워싱턴에만 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LA를 어떻게 알겠냐. 그냥 풍편에 LA에 누가 있다더라 듣고 그냥 가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잘 모르고 LA를 잘 몰라서 생긴 해프닝이다 라고 워싱턴에 있는 분들은 해설을 해주세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LA 쪽에서. 그 얘기를 얘기를 이 야당 의원들이 좀 듣고 그리고 뭔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선거를 망치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까지 하는 것이 네. 워싱턴의 시각입니다. 아, LA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BBK를 물어보니까 입을 안 열어요. LA에서는 다 예. 아니까. 예, 뭐. 자세히. 그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예. 거기 교포 많이 다르죠? 예, 교포 예. 미디어 보면은 거기 한국에 있는 미디어들하고는 다르게 BBK에 대한 추측 계속합니다. 그런 미디어도 몇 개 있고요. 선물 소개를 못 하고 갔습니다. 예. 이 뉴욕 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자매지들의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실적도 뉴욕 타임스 이름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거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한겨레 네트워크 문제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팟캐스트가 아니라 서비스되고 있는데 아 이것은 말이죠. 정권의 압박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뭐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원래 한겨레가 계약한 저기 회선 역량이 있는데 트래픽이. 그걸 너무 많이 넘어서서, 네.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버티다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지, 네. 그나마,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CCTV 골뱅이 한이.co.kr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협찬 상품 소개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이거 비누 협찬합니다. 아니고요.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합니다. 아름다운 액세서리 만나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이승헌 교수의 책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를 창비에서 협찬합니다.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세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책 디자인과 진실을 오토북스에서 협찬하고요. 대부업 양성화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회 대출 천국의 비밀을 개마구원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IT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구글 완전 활용법 업무 능력 200% 향상을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대구 북구 보건대 과학대 앞 멜로체라는 소박한 커피숍 기억하시죠? 아니요? 왜 기억해? 잘했다! 개지 잘했어! 예. 그 가게의 딸이 보냅니다. 아, 인도네시아의 만델링 원두커피의 은은한 향에 빠져보시죠. 어머니께서 직접 로스팅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킨케어 음용 샤워기. 이게 말이죠. 예. 길게 얘기해봐야 다 잘리니까. 예. 사지 마세요. 네,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사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12.6 재보선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역시 박원순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당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나경원이 되겠죠. 아, 이석연이 형은? 아, 이석연은 뭐 그냥 조연. 이석연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보기엔 던질 수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표가 뭐 조금이라도 갈리면 단일화 효과를 그들도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네. 박원순이 지난번 발언 같은 거를 자꾸 하면은 떨어지죠. 어떤 발언? 50년이면 싹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박원순 변호사한테 이제 앞으로 뭐 잡다한 공격도 많이 들어오겠죠. 아주 예. 뭐 찔찔한 것들 막 들어올 테고 1, 2, 3 준비하고 있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 들어가면 쭉쭉쭉 쏴야될 텐데 제가 보기엔 제일 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여튼 리스키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 같아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혹은 민주당이 입당하는 게 많으냐? 근데 그 문제는 하더라도 어떤 스탯으로 하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문제는 민주당과 박원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그 야권 지지자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먼저 야당 후보를 뽑아놓고 네. 그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의 단일화를 2단계로 하자고 약속을 이미 거기까지는 갔는데 어차피 누군가 한 사람으로 되겠죠. 그 사람이 근데 만약에 박원순일 경우에 민주당 입당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가 이제 남은 건데. 아니, 하겠대. 아니, 근데 이게.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새를 하느냐.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박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했어야 할 일은 최초에, 박원순이 민주당에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박원순에 달려왔어야 되거든요. 모양은 그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필요했던 첫 번째 스텝은. 근데 당대표실로 불렀어. 그랬죠, 아마? 민주당 당대표실로? 아, 그니까 삼고 처리한다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렇게 무슨 삼고 처리야? 민주당 당대표실로 부른 거 아니야? 어, 불러가지고 제발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불러놓고 삼고 처리 했다 그러면서. 제발 들어와주세요도 아니었어. 아니, 박원순 변호사, 우리 방이, 우리 당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안 들어오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 이러면은 참고 처리가 아주 구태여한 얘기죠. 훅 간다, 니네들, 그러다가. 그 진짜. 민주당이 기호 2번론을 지금. 그렇죠. 지금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호 2번이 돼야지. 근데 이건데, 이게 기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번, 2번 기호 붙인 게 그 연호는 그거잖아요. 예. 이 한글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찍을 때, 예, 예. 이게 사람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1, 2, 3, 4로 기호로 짝대기로 옛날엔 했죠. 하나, 둘, 셋. 1번 찍어, 1번 찍어, 이거. 이걸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이 기호 2번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나 박원순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문맹자라고 간주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다. 기호 2번론은. 그리고 기호 2번론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그 이 자기 한계를 그냥 노정시켜 있는 건데 뭐냐면 기호 2번을 사랑하는 것은 야당 되기를 사랑하는 거잖아. 여당은 1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은 영원히 야당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기호 2번론을 주장하는 걸 보면. 예. 원래 민주당이 그 기호 2번론을 주장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 꽤 오래됐어요. 근데 기호 1번으로 사상 최악의 스코어 차로 졌지 않습니까? 아, 지난 대선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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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으로 나왔는데도. 예. 예. 뭐 그래서 원래 2번이 좋아서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박원순 변호사 뭐 기호가 뭐 583번이라도 사람들은 찾아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민주당이 여전히 이 뭐냐면 안철수 돌풍, 뭐 박원순 바람 이것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아까 우리가 저 해외 동포 70년대 멈춘 시계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1980년대 90년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어디서 멈췄냐면요. 그 2000년에 노무현 돌풍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 최근 해서 점점점 클라이맥스 딱 올라가서 돌풍 확 불고 그리고 정몽준과 단일화 이 공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11년 전에 통했던 방식이죠. 11년 전에 통했던 방식인데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기억이고 최고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11년 전인 말이죠.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HOT가 염색하면 텔레비 못 나올 때예요. 이때가 이 공식 오래된 겁니다. 이거 똑같이 반복하면 승리한다고 민주당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번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조직이 이제 정치 현장이 좀 터프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여기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거 믿어서 결국 우리는 다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직의 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박원순 슬슬 때렸다가 땡겼다가 그러다 결국 박원순 일로 들어오면 민주당 우리 만세 이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호 2번론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유시민의 전철 밟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를 민주당한테 해줘야지. 유시민이 8번이었잖아요. 8번 안 찍은 2번 지지자들이 문제지. 유시민이가 2번 안 됐다고 8번 유시민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판을 읽으면 곤란한다. 이거. 게다가 사실 유시민이 그 처음 나왔을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야당 지지율 1위인 상태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1위인 상태여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민주당들 그 기초단체장들 덕 많이 봤어요. 덕 많이 봤는데 인정하진 않겠죠. 그쪽에서는. 아니죠. 처음에는 인정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디서 틀어졌냐면 유시민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게 확인된 순간 틀어지고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유시민 공격을 막 했죠. 공격을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시민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유시민 그 표의 한계. 물론 뭐 개인적인 표의 한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당에 갔던 여러 표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이 갖다 표들 다 모으면 유시민표보다 많다. 그러니까 유시민한테 민주당 표가 다 안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유시민 표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민주당 표를 안 준 거죠. 이렇게 봐야 사실 공정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의 그 확장성의 한계를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리고 그건 유시민도 인정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기 한계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네.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지금 김어준 총수 얘기대로 민주당이 자기 책임 최소한의 자기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더 큰 책임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싸우면 둘 다 다칠 것 같으니까 안 싸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시 기호 2번 눈으로 되살아난 거거든요. 협박이죠. 그래서 협박.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그 기득권을 고집하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박원순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작년 유시민 사례처럼 플러스 알파가 모아지지 않는다. 아하. 이 점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5년, 10년이면 확 바꾼다는 발언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컨대 이런 거죠. 박원순 쪽에서는 무상급식 프레임이 재현되면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상급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브랜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5년, 10년이면 확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진보 색깔을 분명히 하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뭐 한나라당이 잘하면 보수도 지지할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 있는 곳에 안철수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기존의 보수 진보 구도를 이미 넘어서 있는데 박원순은 막상 자기가 선거 구도를 짤 때 기존의 보수 진보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얼마라도 박원순이 완전히 새로운 21세기형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판 짜는 거 보니까 20세기적으로 판을 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층은 중간층대로 이런 20세기적인 인연 공방에 정말 진저리가 나 있는 이 중간층들이니까 중간층은 중간층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박원순이 양쪽으로 협공받는 형국이 됩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다 안 가고 중간층은 중간층대로 경계하고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20세기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상해서 또 빠져버리고 이런데 보수는 근데 나경원 한나라당에서 나경원을 후보로 확정하고 뭐 이석연과 여권 단일화를 근데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는 혼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부속에 거의 똑같이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는데. 아, 오늘 그냥 날로 먹어. 일단 뭐, 기본은 날로 먹고. 저는 2번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만큼 큰 효과는 없지만, 2번이 가지고 있는 이 박빙 선거에서는 한 1, 2% 정도 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원순 변호사 말이죠.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 이게 야당을 지지할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도,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박원숙인 줄 알아. 박원숙은 알아. 아니, 작년에 그 교육감 선거할 때 말이죠. 네. 그 광노현 교육감 말이죠. 그, 자기 이름 알리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리복장 입고,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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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못 보셨지? 저는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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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노현이에요. 이랬다고. 만약에 투표율이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투표율이 낮으면 결국 투표 인사가 굉장히 강하고 적극 투표층이 나오는 건데 저는 투표율이 이 선거에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1, 2%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박빙에서 1, 2%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 한명숙 전 총리 생각해 보십시오. 몇 표 차로 떨어졌는지. 0.2%인가요? 7%인가요? 0.23%. 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스탠스로 이 2번을 가져갈 것인가. 납작 엎드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기들이 엎드리고 바칠 리도 없단 말이죠. 절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제 말을 들을 리는 없지만 변호사가 쓸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아니지 그 문구는 말이죠. 2번을 빌리겠다. 이 정도라고 봐요.
뭐 어쨌든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힘도 빌려서 내가 힘까지 빌려서 꼭 당선되겠다. 요 정도 스탠스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죠. 네. 이런 거 잘못해요. 정무적 안타깝게도. 판단. 네. 저는 이제 그 아주 간단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박원순이 민주당 입당하면 되죠. 근데 이번에 빌리겠다는 게 입당이죠.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시민 통합 후보를, 라고 이제 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네. 그 이미지와 다소 좀 안 맞는 점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순간 정말 결단을 내려서, 범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위상을 이번 기호 달고 하겠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뭐 멋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꾸 이 시민통합 후보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자꾸 발목 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2번 해달라고 그러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돼서 그러면 끝에 가서 2번 입당하고 2번을 달아도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누가 좀 이 멋있게 연출하는 그런 기획이 지금 필요할 때죠. 제가 보기엔 유일한 방법이 민주당이 납작 엎드리고 민주당이 이거거든요. 결국 다 뽑아봐야 민주당 입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과 연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시민한테, 그러니까 국민한테 정치인으로서 처음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그게 수염 확 이렇게 길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영 안 맞는 거죠, 잘. 자기는 뭐 백두대간 타다가 급하게 왔다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 돼서도 계속 그런 저 수영 기르고 다닐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불과 이틀 삼일 만에 깔끔하게 면도하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그 자기적이죠. 그러니까 국민 앞에 나타나는 첫 모습이 잘 정돈되지 않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기적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출을 했다면은 과하게 연출한 거고 안 했다면 아예 연출이 없이 시작이 된 것 같고 이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연출이 없이 시작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그 더복머리에다가 수염은 연출입니까? 이것은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저의 정체성이에요. 혹시 저기 돈이 없어서 면도할 돈이 없어서 저의 정체성입니다. 네. 넌 몰라 이 돼지야. 두툼한 살도 다 연출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박원순 쪽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연출력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한나라당은 완전히 그 자충수를 둔 거죠. 이석연 지금까지의 상태를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엿을 퍼먹은 거죠. 한 번. 그런데, 그래도, 역시 한나라당 집권당답게 자기들의 자충수를 어쨌든 멋있는 그, 이 단일화로 만들어가는 그렇겠죠. 식으로 지금 턴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쪽이 훨씬 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한나라당이 지금의 민주당 박원순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박원순 변호사를 제가 좀 압니다. 아는데, 오래 알았어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쭉 해왔던 시민단체 활동들, 그리고 시민활동 간사들, 굉장히 올바르고, 강직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식의 기획과, 정치적 기획과, 또, 능란한 임기응변, 굉장히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하는 일이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원래. 근데 이 선거라는 게 굉장히 생물처럼 변하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민주당은 또 능구렁이 같은 애들이거든요. 박원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막상 이제 미디어에 노출 많이 될 텐데 네. TV 토론도 나오고 이제 할 텐데 막상 만나 보면 이분이 좀 따분해요. 그리고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연습하고 있어요. 원래 좀 따분하죠. 많이 따분한데. 이분이 요새 굉장히 계몽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아니 요즘 말이죠. 이 쿨하지가 않아 느낌이. 뉴욕타임즈 있잖아요. 뉴욕타임즈하고 나는 공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박수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단계 속성 과정이라고 그런 거라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따가 필요 없고요. 뉴욕타임즈하고 나눔 검사를 요즘 이동 중에 듣고 계세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각하가 바람 쐬러 간 거지? 내가 말해버렸다! 아, 지금 멘트도 외우고 있어요, 요새. 아무나 써먹으면 안 되는데. 아, 네. 저는 좀 원칙론적인, 저답지 않게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한나라당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자기들 때문에 생돈 180억 들여가지고 선거를 했다.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00억 들여가지고 또 선거를 하는데. 왜 기대해? 근데 선거의 어떤 의미, 예를 들면 뭐, 500억을 들여서라도 이 저 무상복지 포퓰리즘 뭐 이거 박살내야 됩니다. 이런 뭐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부여도 없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잖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아니 근데 뭐 한나라당도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무상급식 같은 쓸데없는 것 갖고는 선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복지 강화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그 마치 시험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시험이면은 당락이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틀린 거를 잘 그 복습해 갖고서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오세훈 주민투표 때 아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 학습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박사님. 지금 한나라당이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네. 그 이전과 많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오세훈에겐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미래가 없죠. 없어요. 예. 제 절친이 하나 없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문 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 미래가 없어요. 총선 대선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벌어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기만 하면 제가 눌러줄 거예요. 꾹꾹 눌러줄 거기 때문에. 네. 자 박사님 그러면 이제 또 단도직입적으로 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번에 한나라당 후보 또는 여권 후보 지원합니까? 안 할 거예요. 아 그거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죠. 뭐 다른 게 없네. 아 근데 그럼 박사님 이번에는 김총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박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좋겠네. 아 저는 안 한다는데 네. 500원 걸고요. 네. 할 수 있다는데 100원을 겁니다. 아니, 근데 막판에 이번에도 어려운 선거라고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을 잘못 발을 들여줬잖아요. 네. 자기 대권 행보 날아가요. 아니 근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네. 아예 이번 선거를 외면한다면은 아니, 근데 너 지도자 맞냐 이런 얘기를 틀면 그런 소리는 잠깐이에요. 그런 소리는 잠깐이고 네. 훅 가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이거 뭐 우선 당에서 뭐 저기 지원 유세에 나서달라 이런 요청 자체를 안 하겠죠. 요청을 했는데도 뭐 안 한다거나 안 하겠다거나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만 예. 당에서 아예 요청을 안 해버리면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박근혜가 나온다 그 순간 박근혜도 대선이 시작됐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나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일 텐데 만약 이때 박근혜가 나오면 지든 이기든 지금부터 대선은 시작됐다 인정하고 사실은 자기가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중간하게 할 때는 아니죠. 네. 김총수 얘기대로. 예예. 예. 근데 그럼 자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할게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면 대통령이 완전히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당내의 후보와 박근혜와의 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각하는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고 우리 각하의 최대 가진 사람 노후보장이잖아요. 노후보장. 주도권 포기할 리는 없다. 전국 주도권을. 그래서 그 우리 쪽의 최대에서는 리스크가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민주당이라고 본다면 저쪽의 최대 리스크는 각하입니다. 각하. 각하가 굉장히 신경 쓰실 선거란 얘기죠. 예. 아니, 그럼 뭐 역대 정권이 네. 다 그랬죠. 네. 나경원 최고위원이 만약에 후보로 나올 경우 네. 자위대 발언, 이 헛발질, 이게 얼마나 변수가 될까요? 그거는 저쪽에 변수 안 되죠. 그거는 우리의 놀잇감이지. 자, 박사님. 그러니까 나경원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차이가 있네. 그 트위터의 첫 번째 그 설명한 것이 뭐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비화돼서 다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자위대의 행사에 잠깐 갔다가 나온 것
그 사건 자체는 예. 뭐 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공격거리나 보수 세력한테는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자꾸 확산되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지난 대선 때 그 주옥 같은 발언 했잖아요. 주어가 없다. 이 그 BBK를 설립했다라고 MB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설립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BBK를 MB가 설립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로 봐서는 네, 이번 거하고 겹치면 이번 같은 경우도 나경원 측에서 했던 얘기가 그 멘트가 동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알고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 논란으로 확 번지지 않도록만 관리를 하면 예. 이 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사그라들 건데 네. 그 제가 이제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난번 7.4전대도 보고 그 전에 네. 서울시장 경선 때도 후보 네. 토론회도 사회도 보고 이렇게 좀 펴보면 학습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빠르게 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그 1년 전에 나경원과 지금의 나경원을 비교하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트렌드에 비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게 사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굉장히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데요. 아, 참 박사님께 안 계시는 동안에 광노현 교육감이 네. 전광석과 같이 후속 기소가 됐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광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했다고 하는 거, 광노현 교육감의 그 진술이 진정성이 있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더러 제가 재판하라 그러면 무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한다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1심에서 유죄. 먼저 물어보라니까. 일부 유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방심했습니다. 예. 1심에서 일부 유죄. 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날 거라고 봐요. 대법원까지 아, 가면. 예. 예. 근데 대법원은 계속 말하지만 안 중요해요. 신영철 대법관이면? 아니 누군지 상관없어요. 대법원은 무죄가 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선거 다 끝나고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죄가 되는지 유죄가 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광노현 교육감 뭐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정말 그 아까 민주당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박원순 변호사 관계 속에서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그 사건 직후에 보인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게 크죠. 아, 그거 욕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이 또 진보 진영 쪽에서 보면은 이 광노현 교육감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초반에 확 펴놨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 뿐만 아니라 초반에 네. 진보 진영에서 뭐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저희 표도는 쫄아서 그랬다고. 도대체 다 다른 게 없네. 전문 용어로 야시 먹어서. 야시 먹어서. 그 제가 그때는 저기 뭐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뭐 굉장히 그 마음도 상하고 네.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광노현 교육감이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그런 반응 들 속에서. 이 광노현 교육감 6월 2일 선거 때 그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 태도까지 막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만 할게요. 네. 장세동이 만도 못했다. 그렇게. 장세동이 누군지 모르죠. 네. 우리 네이버 찾아보세요. 우리 전두환 각하의 네. 오른팔로서. 네. 나는 장세동과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대선도 못해. 그렇죠. 장세동도 뭐 무슨 대가를 받고 후보직 그만두지 않았어요? 당시 전두환 전 각하가 여러 가지 만류하고 또 세동안 나가지마. 만류했는데 네. 나왔어요. 나왔다가 결국은 관뒀는데 인간적으로는 귀여워요. 귀요미. 원래 조폭이 말이죠. 만나보면 귀여워요. 예. 세계관이 심플하기 때문에.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저 사실 굉장히 길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 좀 한풀이 좀 꺾여서 그런데, 그동안 박사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그런 현재 구도대로라면은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가 예. 미국 가신 사이에 예. 이렇게 터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뭐 박근혜 이른바 대세론 예. 이게 좀 흔들렸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했는데요. 예. 안철수 대세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대세는 예, 견고하게 유지됐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 돌풍은 박근혜를 쓰러뜨리지는 못했고 민주당과 손학규를 초토화했다. 아. 그리고 문재인한테도 약간의 타격을 줬다. 그런데 안철수가 스스로 다시 이 비정치 영역으로 물러섰기 때문에 예. 제2제3의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는 결국은 문재인한테 모아질 수밖에 없다. 아. 따라서 안철수 돌풍 동의하고요. 따라서 안철수 돌풍 이후에 전국은 견고한 박근혜 대세와 새롭게 그 제2제3의 이 돌풍의 기대까지 얹은 이 문재인의 부상 으로 인한 이 양강구도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게 제가 어저께까지 해설하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안철수 돌풍을 누가 가져가느냐거든요.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안철수는 저는 출마를 안 한다고 봅니다. 대선에. 출마 안 한다고 보지만. 박사님도 그러십니까? 네. 안 할 거라고. 네. 안 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안철수가 누구 옆에 서 있어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아, 오늘 그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내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 이거 참. 한 번에 다 말아먹었어? 그런데 안철수가 꼭 문재인 옆에 설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네. 아니, 저는 둘 중에 한 사람 쓴다면 문재인 옆에 쓴다고 봐요. 근데 아예 아무 옆에도 안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박경철이 옆에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박경철 원장이 정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보죠. 박경철은 훨씬 더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정치를 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 양반이 어디 있을지는 내가 알아요. 안철수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안 서거나 안 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쓰면 저는 문재인 옆에 쓴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에 쓸 것 같습니다. 조용히 얘기 되지 않아. 내 옆에 서 있어. 자 그럼 오늘은 시간 많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네, 정선아 씨. 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요 바로 앞 시간에 저희가 고성국 박사님과 네. 박원순 변호사님 얘기 좀 했어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이다. 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단일화. 예. 단일화 하고 나서 박원순 변호사에게 입당을 요구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초반, 박원순 변호사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대로 민주당 대표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민주당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입당하라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세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요. 그 자세 가지고, 예. 박원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한테 가는 형국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박원순 변호사한테 가는 형국이어야 하는데, 예. 그런 자세를 취할 만한 머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배포도 안 되고, 예. 아량도 없고, 방송 끝내야겠는데, 빨리? 네. 그런데, 또 딜레마는 뭐냐면 네. 박원순 변호사에게 이것이 결국 박빙이 될 텐데 예. 2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프리미엄 이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묘안은 박원순 변호사가 2번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요 정도 스탠스.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형식인 하나 입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번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2번 전통적 지지자들 그리고 꼭 지금 민주당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가 자기 뒤에 있잖아요. 그 기대를 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도 좀 빌리겠다. 예. 이런 스탠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 이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 예. 그리고 본선에 대해서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이 길어서 졸려올 것 같아서. 그, 나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 이 얘기 끝까지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옛날에 진지하게 아주 좋은 내용을 설명할 때 앉아서 졸은 거 기억나세요? 닭 먹었던 것도 생각나요? 그게 얼마 안 됐지만, 약 한 두세 달 됐는데, 내 두세 달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오늘 드디어 보복을 했네. 제가 한 1분이 넘어가면서, 아, 양반이 안 듣고 있겠다. 아, 어차피 안 듣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제가 독서도 안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걸 진짜 믿어요. 이게 컨셉인 줄 모르고. 제가 남의 얘기를 참 잘 듣습니다. 제가 알아요. 안 들어요. 아, 제가. 이게 컨셉이에요. 아니, 첫 마디가 나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뒤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 한마디만 하면, 아, 뭔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고성국 그분 아직도 평론해? 아, 틀리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험난한 그 평론계에서, 정치 평론 누구나 안 하잖아요, 요즘.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그 살아남는 것을 보고, 근데 어디 가서 우리 없을 때는 꼭 우리가 한 내용을 꼭 다시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더라고. 그거는 맞는데 자기가 독창적으로 얘기한 건 다 틀려. 어쨌든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민주당으로 오라고 한 것을 분석의 초점으로 본 분이 고성국 박사예요? 아니면 접니다. 그래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민주당 경선이 이제 이 방송에 나가기 전에, 네. 그 경선이 끝날 터인데, 50대 50이죠. 민주당 전당원 투표가 50%고, 여론조사가 50%. 네.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설 거고요. 네. 전당원 투표제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앞서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상당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동용 표를 또 가져갈 테니까. 정동용, 네. 최고위원이 밀고 있는 거죠. 네. 조직적으로 밀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열심히 싸우라 그러고. 결론은 났죠. 오늘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결론이 났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하고 후보 단일화만 남아있는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누가 될지, 네. 말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인으로서의 당신 그 자세가 뭐냐. 그리고 저 씹을 거고, 박영선 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나중에 틀리면 당신 그게 자세냐. 이래저래 욕먹을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인데. 자, 여러 가지 그 성격적 특성이 있잖아요. 타고난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권위를 지킬 줄 모르고 교활하고 영악하여 여기저기 술대서 공천의 눈치를 보고 그러나 낙선하고. 아니, 요즘 트윗에서요.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낙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대. 그건 저에게 스몰 빅뉴스를 먹이는 거거든요. 훌륭하다 그러지 말든지, 낙선 얘기를 꺼내질 말든지. 저는 이제 이 미리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 19대 때 들어가면, 다시 국회의원 안 합니다. 다시 국회의원 도전하면 20대 때는 영남에 가서 도전을 하든 강남 가서 도전합니다. 제 지역 떠나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두 번이면 좋게요. 한 번밖에 못 들었고 이때까지. 제가 이 메시지를 민주당 지금 그 호남 의원들, 호남세가 강한 데서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가슴 아픈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게 진정성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은요, 한 번은 하나, 다섯 번은 하나, 묘배는 똑같이 국회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적히지, 국회의원 5선 누구누구 이렇게 안 적혀요. 그냥 자기 일생일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그걸 끝! 그리고? 아,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강남 가서 도전하든지 또 하게 되면,
안 하면은 영랑가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역 기반으로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하지 않단 표정을.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면 오늘 이 그 우리 시청률 팍 올라가겠네. 민주당. 아, 네. 민주당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치적 현실인데, 민주당이 고정적으로,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이니까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층이 한 17에서 20% 그 지지율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8, 90%는 혹시 박원순 변호사로 단일화가 되면 8, 90%는 그쪽으로 다 올라가, 옮겨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 20%는 안 옮겨가요. 안 하든, 투표를 안 하든 아니면 괜히 빈정상해갖고 다른 데 찍든. 이런 현상이 이미 경기도 선거 때도 한번 있었고, 김해울 선거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민주당, 후보를 꼭 나오시는 분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리고 민주당이 고정적인 지지층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20%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계산법이 잘못됐고요. 20% 중에 우리가 야권 연대로 다른 후보가 돼도 갈 사람들이 80, 90% 갑니다. 근데 안 가는 1, 20% 이분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과 그 워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제 우리 뭐 그 박영선, 어이 박영선 의원 된다고 내가 얘기했나요? 우리 우리 쪽에, 우리 쪽에 박영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박영선 의원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박원순 그 변호사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2번의 형식을 안고 가는 방식을 잘 취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도 이번에 자존심,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박원순 변호사가 흡수돼서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본인의 뜻을 표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 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또 이제 이 시민사회운동이나 야권 전체에서 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박원순 변호사 내용 중심으로 가되 형식은 2번을 갖고 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평론가들이 받아 적으면서도 그럼 형태를 구체적으로 뭐로 하라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할 워딩이 거예요. 워딩이 중요하죠. 워딩이. 뭐라고 말하고 그 개념 정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정답을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 PS를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2편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2번의 힘을 겸허하게 빌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죠. 것 같은데. 딱 좋은데. 언론사 총수가 그 정도도 얘기 못한 게 언론사 총수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네. 박원순 변호사를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는 박원순 변호사의 힘으로 지지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주당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예. 민주당 이걸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민주당을 보고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들이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민주당 때문에 자기 힘으로 따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그러세요, 네. 아, 왜 나한테 딱딱거려? 민주당이잖아! 게스트를 모셔놓고. 자기가 민주당이잖아! 난 민주당 같은 건 주자 같은 거 밖에 없어. 정봉주 민주당. 그런 가운데 저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렇게 스탠스가 구리구리하고 하고 있는데는 사실 대단히 발빠르게 정황 판단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 좀 넓고 멀리 크게 보면요. 10월 26일 선거에서 박원순 시민사회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조금 가슴 아프거나 설사 약간의 상체기가 있더라도 2번을 안고 가야 되는 게 필연이고요. 안 되게 되면 적당히 싸우고 떨어질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지 않아도 전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한나라당 시장이었었단 말이에요.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되면 훨씬 더 나아진 거죠. 역사는 그렇게 차근차근 진일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혁명적 사고를 갖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야금야금 진보를 택할 줄 아는 대인의 풍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서 네. 왜 넓고 크고 멀리 봐야 되냐 하면 12월에 다시 야권이 하나 되는 그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쪽과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되는 10월 26일 선거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총선과 대선을 가기 위한 첫 디딤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12월에 야권 통합정당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 서로 상책이 난 거에 대해서 자꾸만 들춰내면서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다소 누가 좀 손해보고 아픈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눈을 멀리 뜨고 그 앞을 보자. 근데 거기에 예. 손학규 대표가 지금 관심과 의지와 12월에는 무척 의지가 강해요. 12월에는. 그래서 지금 10월 26일 선거에 있어서는 다소 손 대표가 좀 실수하거나 혹은 기분 나쁘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게 하더라도 손 대표 의중에는 대표님 의중에는 아우 죄송합니다. 손 대표님 의중에는 공천과 직결되어 있는 발언에는 늘 조심하고 겸손의 종결자로서. 아니, 손 대표는 12월이면 아니, 손 대표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저기 대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아니죠. 12월까지 네. 12월 18일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이후로는 12월 18일 전에 통합정당 전당대회를 하고 싶어요. 아니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네.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영향력이 있죠. 암만 제가 인생을 영악하게 살아도 혹시 없더라도 윗사람을 존경하고 거짓말. 아, 그래서 그 우리 당 지도부를 보면 현재 12월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누가 제일 강하냐면 손 대표가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보면 대권 주자로서 제일 유력하잖아요. 제일 앞서가고.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 당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0월 26일에도 2번만 다는데 동의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민사회운동을 상책이 되는 이런 발언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박원순 변호사, 팬 미팅 한 걸 보고요. 250명 오셨잖아요? 우려했어요. 아, 제 개인 팬카페 팬 미팅 하는데 420명이 오는데, 서울시장 후보인데 250명, 가슴이 덜컥 내려갔는데, 오늘 또 언론을 보니까,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서 가진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2번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 형식과 절차가 대단히 스무스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자세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리스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아싸 거물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면요. 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조차 민주당의 지지율에 갇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경영학 용어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리스크가 높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이득이 높다. 언제 끝냈습니다. 아,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네, 정리를 해주시죠. 박영선 의원으로 단일화되면 그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민주당 내에서만 큰 문제가 없고요. 예. 그걸 바라보는 시민사회나 또 일반 예. 국민들 중에 민주당한테 그 마음을 다 못 주는 사람들한테는 예. 사실은 그거는 실망스러운 결과죠. 예. 그런데 네. 제 얘기의 행간을 좀 잘 보세요. 그 얘기할 때 제 눈빛을 그래서 이제 박원순 변호사 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게 국민들이 잘, 시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갈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독자적으로 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층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붙어갖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고,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치 공학에 능한 그쪽 집단하고 붙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 와요. 이것은, 조직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룹과 조직에서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한나라당하고 맞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박원순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박원순 후보를 저쪽에서 공격하는 방패 역할을 민주당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비록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은 아니지만 제 후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제 능력을 전수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거 좀 디펜스 해줘야 된다. 민주당이 근데 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뭘 수십 년을 싸우고 디펜스 능력이 있어. 아니 이게 계보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그러는데 이제 요즘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제가 민주당 90명 국회의원들보다 더 위력적이잖아요. 제 한마디가 민주당이 한마디 할 때마다 민주당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제가 계보를 빨리 깨라. 그럼 민주당이 이번 시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계속 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